맥주 원료인 보리가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전력을 황금빛으로 물들인 보리가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잘 익은 보리가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산들바람에 일렁이며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합니다. 농기계는 밭에 글씨를 쓰듯 이리저리 움직이며 보리 나달을 커다란 자루에 채워갑니다. 많은 수확할 수 있게끔 연물도 탱글탱글하게 잘 여물고 예전에 비해 수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조 과정을 거친 보리 나달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종자용이나 맥주 원료로 전국에 팔려갑니다. 순천에서는 올해 전국 맥주 보리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52톤이 생산됩니다. 40kg 한가마의 가격은 4만 7천 원. 맥주 회사와 계약 재배로 판로 걱정도 덜었습니다. 맥주 보리를 파종을 해서 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고 또 그 밭작물 직불금을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아마 농가들한테 그렇게 이중적으로 그렇게 상당히 소득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들녘을 황금빛으로 수놓은 맥주보리가 농가에 짭짤한 소득을 안기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